얼마 전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는 청소년이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서 콘돔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보도된 내용대로 미성년자들은 콘돔을 구입하기 어려운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올해로 17살인 A군과 함께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구로구와 광명시에 있는 약국 20여 곳을 찾아갔습니다. 콘돔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콘돔. 네? 콘돔. 이거? 네. 밑에서. 손쉽게 콘돔을 구입한 A군. 과연 다른 약국들은 어떨까요? 저희 그 콘돔. 죄송한 그 콘돔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옆에. 이거. 4,000원이요. 실험 결과 20여 곳의 모든 약국은 A군에게 콘돔을 판매했습니다. 그렇다면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 콘돔을 판 약사들은 어떤 심정으로 판매를 했을까요? 뭐 몇 세야 판매 금지 이런 거 없잖아요. 사고 치는 거보다 그거보다 낫긴 한데 씁쓸하지. 사실은 저희가 가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에 대해서 안 그래도 논의를 했어요. 얘를 이걸 과연 이걸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오히려 할 거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면은 여자들 그 스케일을 그나마 덜 주니까 잘 살아왔다. 아니 왜냐면 문제가 생기는 건 맞잖아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여자애들 와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만약에 임신공부라면 임신 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괜찮아요? 옛날에는 내가 막 분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나의 역사를 보면 아 그래도 콘돔을 쓰는 게 낫다.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중고등학생이 좀 이렇게 무책임하게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다면 해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는 차라리 애기는 그저 안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또 저런 걸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은 들죠. 콘돔은 확실하게 팔아야 되는 거고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인정을 하되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성적으로 건강한 교육을 시켜서 이 생각을 자기의 행동을 자제할 수 있거나 이런 거 예전에 뭐 여자들이 뭐 순결 가지고 붙잡고 결국은 지금 순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실제적으로 실전에 도움이 되는 거를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안 된다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